뭔데 이 밤에? 어. 아니 진우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 서홍진 교수 폰하고 포렌식한 파일. 어어어어어. 노율성이 서홍진 교수 자살시켰다는 증거야. 노 대표가 서 교수를? 나유미 사건은 별 기록이 없더라고. 그래서 서홍진 자살 교사부터 가보려고.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진우야, 바꿔. 노율성 제발 잡아 쳐넣어서 내 한 좀 풀어주라. 응? 알았어, 알았어. 정의의 사도 박검사. 휴대폰도요. 카지노 출입하신 기록들은 걱정 마십시오. 잘 덮어드리겠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야, 잘했다. 야, 그 포렌식 업체 그리고 사무실 그 양쪽 집 좀 확실하게 청소를 해. 복사본 같은 거 남아있지 않게. 야. 팀장님 집 주소 정확히 몇 호인지 알죠? 나한테 좀 보내줄래요? 무슨 일 있나요? 아, 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빨리요. 네. 김사라! 김사라!
조진 들었어? 아... 괜찮아? 안 괜찮지. 쿠션이 좋네. 집에 왔더니 쓰러져 있었어. 그래. 왜? 박진우 검사? 우리 둘 다 탈렸어. 포렌식 된 폰 아니면 뭐 천지 목사 영상 때문일 거야. 박 검사 전화 안 받을 걸? 어? 검사 차일로 갔대? 뭐? 포렌식 카피본이 남아있을까봐 뒤졌나봐 노율성이. 아이 미안해. 친구만 믿다가. 남편 믿다 이렇게 된 나도 있는데 뭐. 믿음의 감옥에 갇힌 게 나였네. 떨어졌어. 왜 그래?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커피잔이 어디로 떨어졌지? 앞, 뒤? 뒤로. 여기까지 날아온 거 아닌가? 아니야.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물체는 뒤로 갈 수가 없어. 관성의 법칙. 앞으로 가던 물체는 계속 앞으로 가려는 상태를 유지를 해. 차가 워낙 빠르니까 뒤로 날아갔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린 저 방지턱보다 앞쪽에 떨어지는 게 맞네. 근데? 근데 사건 당시 달리던 택시 문을 나유미 씨가 열었다고 했고 기사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어. 택시기사의 증언대로라면 브레이크 자국 앞에서 나유미 씨가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론 브레이크 자국 6m쯤 뒤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지. 말이 안 되네. 이게 자살이라기엔 시신 위치가 좀 이상해. 그럼 타살? 누가? 경찰이 밝혀내야지. 재수사. 브레이크 자국이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나유미 씨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떨어졌어야 말이 된다는 거죠. 아, 물리는 딱 머리 아픈데 이건 말이 되네. 예, 말이 되죠. 재수사 가시죠. 일단 택시 기사를 불러서. 접수하고 가세요. 검찰에서 연락 드릴게. 저 있어. 언제요? 때 되면 연락 드립니다. 만나봤어? 차율 로펌 대표 내연녀 사망 미스터리. 기자들은 재밌어하지. 근데? 내연녀라는 증거 확실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있어. 증거.
말고. 이런 것까지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이 정도면 당장 써주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면 경찰도 제 수사 압박을 좀 받을 거야. 그래야지. 제발 제 수사 바람 좀 불면 좋겠다. 자자자, 네, 축하할 일이니까. 자. 아니, 일어나고 술만 마셨어? 왜 이렇게 술이 많아? 아니,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이런 걸 넣어놨어. 기특해. 자. 축하해. 드디어 원하던 제수사 갈 수 있겠다. 노일성 빵에 갈 길이 조금 더 가까워졌네. 김사람 머릿속 온도가 1도는 내려가기를. 나 들어갈게. 차 타고 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쓸데없이 막 사람 의심하고 막 경찰한테 가서 찌르고 그런 뻘짓 도대체 뭐 언제까지 할 거야 너? 어? 야, 너 봐. 나임이 사고 봤어요. 택시에서 자살. 감사해요. 잠시만. 자살했다고? 택시에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답니다. 확실해? 왜? 어디서?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지? 나유미가 죽는 걸 아는 사람이 문자를 저런 식으로 보내? 니들이 딱 봐도 아니지? 이게 쓸데없이 소문이 나가지고 만약에 기사라도 나면 손해배상 얼마나 하게 될지 계산해봤어? 알리바이를 위한 가짜 문자일 수도 있지. 그래, 그럼 따져보자고. 대신 그 대가는 너네들 돈으로 치러. 어? 진짜 너네들 완전 쫄딱 망하고도 남을 만큼의 손해배상금 내가 청구해줄 테니까, 알았지? 어. 노율성 지금은 거짓말 아니야. 아니, 노율성이... 나유미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어서 오세요.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보, 검사님 기억하지? 아내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깨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사네. 혹시 없었잖아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전부터 신호가 있었대요. 알려진 건 조금 전이고. 그럼 기억은 마른 해? 싹 다 돌아왔단다. 큰일 났다. 아, 서 교수가 힘들면 어찌 되는 게고. 아니 뭐 자살 교사 방조 협박죄. 아니 근데 누가? 누군 누구야? 우리 다지. 다 왜? 에이 우리가 뭐 공범도 아닌데. 뭡니까 지금? 아니 뭐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게 좋으니까. 그날 서 교수 직접 협박한 사람 형님인 거는 팩트지. 응. 와, 소식은 항상 빨라. 아니 거기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는 거야? 오랜만일 텐데 인사부터 하지. 네, 서 교수 고생 많이 했어. 누구 덕분에? 그러게. 재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내 휴대폰 싹 다 지우고 없앴다며 노 대표가. 누가 그래? 아 이건 이런 거 다 뭐야? 미안하다. 그날 너 USB만 버린 거 아니야? 어? 너 나도 버린 거야, 씨! 차일 들어간 거 그거 어쩔 수 없었어. 뭐? 약점을 잡혔어. 차일에. 아니, 그래서 뭐 이해해달라고? 이제 다 처리했어. 빚 갚을게. 서교수 사건, 네 누명. 내가 수사 맡을 거야. 결과로 말해야 될 거야. 어? 나 너 못 믿어. 아니 박병헌 또 여기 웬일이야? 예. 저 경력 검사로 다시 검찰 들어간 게 언젠데요. 아직도 박변입니까? 제 담당이에요. 서웅진 교수 투신 사건 재수사. 아니 그렇게 박검한테 왜 그랬어요? 약점 잡아서 X파일 만들고 증거 인멸시키고. 제 X파일은 차율 들어가서 싹 지웠으니까 이제 서 교수 사건 수사해서 빚 갚으려고요. 두 사람 지금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증인이 진술 중인데. 바짝 차려야 될 거야. 앞으로 놀라서 쫓아올 일이 아주 쭉 줄 서 있거든. 투신하지 않으면 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차율 로펌
노일성 대표가요.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와, 부인 진짜 보살이다. 살아났다고 용서해줬나 봐. 아니, 인터뷰 끝나고 이혼하기로 했대. 동변님한테 의뢰. 헐. 짠. 축하해. 아휴. 강압수사 누명 벗은 거. 고마워. 아. 자. 김사라도 축하해. 드디어 노열성 빵에 갈 길이 열렸네. 아직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확실하게 살인죄를 보낼 거야. 그래야 우리 엄마 편하게 쉴 수 있어. 나도 안 돼. 라고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 동변은 이제 그만해도 돼. 나도 말 안 들을 건데. 같이 가야지. 끝까지.